메이크업쇼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준비 끝. 메이크업쇼인데 또 태모레 시다. 추워요? 어 뭐야 이거? 나 핸드폰이 이만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지금은 6시 28분인데요, 아침. 내일 메이크업쇼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쇼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짐을 싸가지고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폴도 이 새끼가 알람을 안 울려가지고 20분 더 자는 바람에 제가 저 아파트 벨로 다른 호수에 전화를 거니까 걸리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애를 깨웠어요. 방해금지 모드로 해놔가지고 전화를 안 받길래 깨워가지고 지금 이제 늦게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떠나보실까요? 저는 지금 도쿄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사쿠사에 갈 거예요. 아사쿠사에 가서 오늘 인력거를 한번 체험을 시켜주신다 하셔가지고 인력거를 타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사람 많아. 와 진짜 많다. 와우 여기 완전 을지로네. 여기가 동키호테. 아 우와 동키호테 엄청 크다. 어 뭐야 이거? 동키호테는 항상 이렇게 어항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게 무슨 트렌드 같은가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얘가 항상 있어요. 어 징그러워. 아사쿠사 동키호테는 처음 와봐요. 어 여기 진짜 넓어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 유명해. 뭐요? 시세이도에서 나오는 엄청 팔렸어요 진짜. 어. 이거 뭐예요? 왁스, 헤어 왁스. 왁스 약간 멀티 막 다 쓸 수 있는데 젖은 듯한 머리 같은 거 되는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좀 조금 될까? 봐봐. 어 속눈썹 어딨지? 나 오늘 속눈썹 사러 왔는데 렌즈랑 속눈썹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와 진짜 역시 일본은 속눈썹이다. 우와 와 진짜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근데 원래 한국 분들이 이게 귀찮아가지고 안 썼거든요. 어.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 대량 구매 진행하겠습니다. 또 시작이야. 귀엽게 되게 자연스러워. 이거 봐요. 내 눈썹 뽑아놓은 것 같아. 너 그만큼 없잖아. 탈모야? 탈모라뇨 대표님. 제가 영양분이 다 살로 가서 그래요. 이렇게 크게 웃으시네. 오늘 8시에 좀 따로 배워요. 네 알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많이 사? 이만큼만 살 거야. 됐어?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됐어. 온돌이 씨는 어딨어? 저 어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넓은데? 와 엄청 넓어. 아 이 정도면 우리 손이 맞을 것 같지 않아 정원아? 오 여기. 저 혼자 있을 시간 좀 주세요. 카메라 꺼야 돼. 저 30살이에요. 아 예 예. 정원아.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와 대표님, 근데 왜 대표님은 들어가세요? 30분だと 대체 このお寺の周りのいいところはいろいろ見れて、どんな有名な商店街とか。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인력거가. 이렇게. 근데 인력거 한 대 10만 원이요. 30분에 10만 원. 둘이 같이 타고. 오, 오. 어, 야, 엉덩이 두근두근해진다. 그지? 죄송해요. 왓타시가 조금 오모타인데. 죄송합니다. 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 요로시코네가이시마스. 요로시코네가이시마스. 안락해요. 어, 이거를 다 이렇게. 하이. 오케이, 됐. 오빠, 참 신발이 신기하다. 자, 이키마스네. 하이. My name is 미치です. 미치상. 미치겠다. 미치상, 미치겠어. 미치상. 미치상, 봄살, 봄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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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그 얼룩 근데 지금 삐그덕삐그덕 소리 저만 나는 거죠? 괜찮은데? 갑자기 진짜 왔어요. 이거 삼촌이랑 내 쪽으로 아사히 비일을 됐어요. 저기 아사히 빌딩이라고. 아 아사히? 어. この辺はもうほとんど 아사히 비일. 아사히의 본사가 있는데. 아 여기는 아사히 본사가 근처라서 다 생맥이다 아사히만 있네. 와. 100년 된 전통 장어집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장어집이래요.
우와. 여기가 아사히 본사죠, 대표님. 아사히 본사 앞에서 먹는 아사히. 와. 나 저기 노란색 조형물 뒤에 있는 건물이 아사히 본사인데 맥주 잔으로 되어 있대. 그 위가 거품. 아. 저 건물 위에 기사. 아. 그다음. 아. 그다음. 감칠맛. 아. 감칠맛. 이 감칠맛을 뭐라 하지? 쿠파고야 도와줘. 쇼쿠 요쿠 소소루 아지코코 아지와이. 맞아. 뭐지? 식욕을 돋는 그런 맛이라고 나왔어. 근데 짜면서 해파리 특유의 오독오독한 맛이 나면서 침이 자꾸 나오게 해요, 맛이. 여러 거 먹어봤어요. 이거 아무 간이 되지 않은 자롱입니다. 기대돼요 지금.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쇼. 맛있다. 오신데스카네. 도케마스. 도케다. 와. 나 한국에서 食べましたよ、うなぎ. 아니. 그렇게 많이 뭘 주시고 장어를 드디어. 어머머. 우와. 우와, 때깔 봐. 우와. 산초. 산초가루, 산초가루. 먹으면 뿌려. 전 산초 좋아해. 아, 경상도 아, 있는 전 아, 산초 뿌려 먹어. 따닥기마스. 산초 뿌린 것도 맛있는 것 같아. 맛있다. 산초 좀 더 주세요. 맛있죠? 응. 요즘은 장어 너무 부드러워. 웬일이야. 아래 이 재밌는 광경을 안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호텔한테 이제 연락해서 혹시 드라이가 되니? 했는데 된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이거 다리미 판을 갖다 줬어. 진짜 돼. 내가 하면 돼. 네, 가보겠습니다. 너무 건조해. 호텔 진짜 너무 건조해. 건조하니까 닥터자르트에서 이번에 좀 새로운 토너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엄청 꾸덕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극건성 분들한테 추천. 토너가 제형이 이렇거든요. 거의 뭐 스프레드. 옛날에 있었던 토너 아닌가요?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완전 다르게. 전 세계에서 이건 나만 있지. 오케이. 어제 산 디업 속눈썹 붙여보겠습니다. 일본 속눈썹은 이 단점이 하나 있다면 풀이 안 들어있어요. 저분은 집에서 가지고 다녀요. 속눈썹 진짜 예쁘다. 겁나쟁이가 그럴 거예요 진짜. 근데 머리는 미용실 가서 왔고요. 전업이 안 좋아가지고 시부야에 있는 건희 도쿄라는 곳을 서수경 언니가 예약을 너무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드라이를 받을 겁니다. 살짝 후 연하네? 속눈썹이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준비 끝.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 인사 있잖아요 일본어. 그거 헷갈리면 뭐라고 하라 하셨죠? 코웨이 데스란 말이야. 모르면 우레시 데스. 맞다. 기카이 가레바 메이크업 보고요. 아 유에끼나 이렇게 볼까가 되겠대. 보통 중간 대자가 있거든? 그럼 나도 이거 먹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거 두 개 중자 두 개 그 다음에 담하고 하이. 잠깐만요. 여기 이건 뭐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토핑 그 3종 네. 모리아와세? 여기 다 먹을 수 있냐? 네. 네. 아, 오늘의 우리의 전시회를 위하여 좋아요. 와 진짜 양 많다.
와, 향 맛있어. 맛있지? 미쳤나 봐. 달콤한 맛. 진짜. 미친 거 같아. 약간 새콤한 맛도 나서 더 맛있어.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볼 씹을 것 같아. 진짜 먹어. 와, 좋겠다. 이거 맨날 먹어서 일본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먹는 거잖아. 그치. 난 비행기 타야 먹는 거. 싫어요? 중이 우리나라 짜장면 꼭대기인데? 다수부시 가루를 좀 넣어봤습니다. 식초 아니야? 어. 좋아. 감칠맛 쩔어. 소개합니다. 이러면 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 번. 그러니까 네가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음악 템포를 좀 빨리 해주겠대. 안녕하세요. 마다시와. 토테모 코에데스. 메이크가 왔다라. 안녕하세요. 시다이 세사쿠의 멤버. 메이크 쇼가 되기 때 토테모 레시데스. 오래. 근데 이게 무대 올라가잖아요. 그럼 까먹어요. 일주일 외운 건데. 나 얘기 못하면 진짜 아쉬워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말할 것 같아서. 그냥 모르면 날 쳐다봐. 내가 보고 있다가 네가 어디서 맥히는지 보고 네가 입모양을 해줄게. 우레시 데스만 하면 될 것 같아. 우레시 데스. 아, 그냥 저기서 외쳐주세요. 우레시! 아, 그래. 우레시! 말을 천천히. 알겠지? 떨리네요, 군. 정한이랑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돈칭칸인데 일본 올 때마다 한 번씩은 꼭 오는데 오늘은 대표님이 여기 한 번도 못 드셔보셨다가지고 영재 대표님 모시고 왔습니다. 과연 영재 대표님의 시식평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 진짜 나만 느낀 게 아니었어. 매운 소스. 와, 진짜 이 집 진짜 맛있는데. 이게 근데 맛있어요. 돈지로. 돈지로? 네. 저 칠리 소스를 꼭 뿌려 먹어야 됩니다. 어, 꼭 와봤으면 좋겠다, 홀팬들. 나 맛있는 거 먹으면 홀팬들이 꼭 와봤으면 좋겠어. 두께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는 두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기름층 있죠, 여기. 여기가 레전드. 근데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오는 바람에 애비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 선생님, 야, 죽인다. 밥이다. 어, 맛있다. 맛있어요. 야, 이 소스 끝내주네. 그죠?
아껴. 어우 맛있다. 저번엔 그냥 그랬는데 오늘 맛있지? 그니까 이거 주인장 아저씨의 기분에 따라서 좀 맛이 바뀌나 봐. 여긴 좀 씹는 맛이 있고 준준하고 먹은 데는 좀 얇아, 살짝 여기보다. 근데 거기 그 가츠산도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 맛있다고 안 그래? 아이고야 좋다. 여러분 오늘 저 집에 가요. 아우 세상에 피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짐을 다 쌌고 오늘 7시 비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 정원이랑 쇼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르동탄을 먹으러 가나요? 어, 쭈르동탄이라고. 네. 세숫대야 우동이라고 해가지고. 아, 저희 엄청 약간 큰 그릇에 나와. 그거죠. 한국의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 뭐 그런 거지. 어. 엄청 맛있어. 먹어.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여권을 방에서 아무리 찾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했어요. 제발 새 역사를 쓰지 않고 해주세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 촬영 기회가 올 것 같은 거야. 예능신이 오셔서 제발 아닙니다 이렇게 오지 말아주세요 이랬는데 정원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한테 있다고. 진짜 지렸어. 무서웠어. 사람들 냄비 크기 대표님 사람들 냄비 그릇이 왜 이래요? 네? 엄청 커요. 진짜 세수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수. 맛있는 거 맞네. 어 이 봐봐. 너는 카레 우동에 돈가스 올라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닌 거요. 카레가 맛있을 것 같은데. 난 카레 먹어. 아니, 저도 키. 카레 먹을래요 대표님. 카레? 카레. 와 여기 우동 종류가 엄청 많아. 카레 우동도 그냥 돈가스 올라간 게 있고 고기 올라간 게 있고 그냥 우동도 있고 새우 올라간 거 먹을래? 애비? 소 그거. 와 토핑을 저렇게 다 올라. 이거 담아고 넣어줄까? 네. 너? 니는 면은? 면은 그냥 보통? 보통. 이게 약간 지금 가늠이 안 오시겠지만 핸드폰이 이만하거든요?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아저씨 같은데? 우와. 우유야 우유 거의. 우와 이게 앞접시 이게 앞수저인가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제 거 맞아요? 여기는 그런 시치미 같은 거 안 주시죠? 아이 시치미가 이치미가 보다 이치미? 매운 걸 원하면 매운 이치미. 거 이치미 이치미가 그리고 뭐 짱 맛있을 것 같아요. 빨리 와 먹어야죠. 아빠가 세심을 사라서. 와 지금 좀 큰일 나게 맛있네. 매운 거 준 거 이따 담기면 형아 이거 먹어봐. 맛있지? 와 버터크림 맛 가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비침이라 그래갖고 한 가지만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꽤 매워요. 매워? 네. 나 매워서 깜짝 놀랐어. 비침이 매워. 그런데 더 넣는 건 뭐 민?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녀야겠어. 일본 다닐 때. 네. 어, 그냥 그렇다. 와우. 맛있다. 맛있나? 말무다. 아 행복하다. 웃기지 않겠지만 하라주쿠를 돌아다니다가 또 먹으러 왔어요. 포기할 수 없는 스시. 3일 내내 눈뜨고 술 먹는다. 간새우 장어 잘 먹겠습니다. 간새우를 먼저. 아 참치 미쳤냐? 응. 이거 바로 먹어야 돼. 진짜 또 이거 김이 눅눅해지기 전에. 맛있어? 성게만 한 30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여기가 차가워 성게가. 오래 살자. 내기도로 맞죠. 내기도. 너무 맛있는데? 두루두둥 두둥. 자, 제가 한번 어머니 김치 먹어보겠습니다. 야, 김치 먹방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나 좀 안 나오게 하면 안 돼? 지금 본중에 제일 괜찮은데 상태? 평소에 이러고 다녔으면 좋게 좋을 정도야. 근데 딸한테 김치 이만한 거 주는 엄마도 좀 드물지 않나요? 맛있어, 먹어봐. 기가 막혀. 아까도 아빠 이걸로 해서 먹어. 기가 막혀. 속 저기는 다 올라 먹었네. 세포 육 보내줄까? 우리만 먹고 좀 미안해 아니야? 요즘 해. 난 바빠. 아, 왜냐면 엄마 살아있을 때 김치향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만 먹고 좀 미안해 한국인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다를 수 있어. 그래? 엄마 진짜 맛있다 김치. 맛있어. 사이다는 것처럼 톡 쏘면서 시원하면서 오감을 자극해. 와. 시원하지? 시원하고 해산배추야. 흰색 부분이 두꺼워가지고 물이 많아. 이야 살짝 들갈아진 배추라가지고 아빠 장가 잘 갔다. 평생을 이 김치 먹는 거냐. 이거는 먹어봐. 얘는 향이 있어. 그 시골에서 먹던 알타리 향, 옛날 향 기억난다? 쫄쫄하대고 나갈? 내가 요즘 일본 친구들 좀 많아져가지고 말하고 웃기네. 뭔지 알지?